여기는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방을 구하려다가 못 구하고 방은 이제 직접 구하셨는데 저 말고 자기 사는 집을 빼달라고 자기 사는 집을 빼달라고 연락이 오셨어요. 대신에 뭐 제 유튜브의 목적과는 조금 맞진 않지만 그래도 뭐 오늘 시간이 남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불을 어디서 켜는 거야? 불을 이제 제가 사실 제가 아는 집들을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모르는 건물의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려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임대인 번호를 알려준다든지. 일단 여기는 봉천역이고요. 봉천역에서 좀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역하고는 많이 가까운데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었고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그 집에서 언덕이 한 이 정도면 한 50m 정도? 50m 정도 언덕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딱 정면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정면이라서 언덕이 조금 있으면, 근데 뭐 더 길면 조금 부담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역학원은 가까워서 그렇게 막 부담스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언덕이 요 정도가 있어요. 대신에 건물 연식은 신축급입니다. 신축급. 신축 첫 입주 하셨나?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가 3m10이 조금 넘고요. 3m10이 넘고 이 분리된 공간에서 여기 분리된 공간에서 여기까지는 2m 58이니까 60 정도 돼요. 근데 여기가 더 안쪽으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있는 부분. 그래서 에어컨에서 저희까지는 한 3m 조금 안 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옵션은 다 있을 거고 가격이 요 옆방도 나왔거든요. 옆방은 300에 37에 관리비 6만원으로 나왔고 여기는 얼마라 그랬지? 얼마라 했더라? 아무튼 500에 35나 아니면은 200에 얼마였더라?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사는 이사 언제더라? 이사도 까먹었네. 1월 2호라 그랬나? 그것도 자막으로 표시할게요. 반지하지만 분리형이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신축 거의 두 번째 이제 입주할 거라서 깔끔하고요. 신대방역에도 이런 거를 이제 반지하면 이 가격으로 찾아볼 수는 있는데 나는 강남 쪽으로 더 갈수록 좋다 하신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싸고 여가공 가깝습니다. 언덕만 조금 오르는 거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방 크기도 적당하고요. 가격도 싸고 제가 봉천동 이제 봉천역이나 서울대 입구 낙성대를 쉽게 잘 안 올리는 게 어쩌다가 하나 괜찮은 게 나와서 올리면 사실 그쪽 집은 제가 신림동만큼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리면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러워서 이왕이면 신대방역이나 신림역이 더 쌉니다. 그리고 봉천역도 여기도 싸요. 아무튼 요 방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